첫 번째 맵 자가나타에서 진행되고요. 오늘 마지막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이번 경기 자가나타에서 진행됩니다. 7시 방향의 노란색 저그,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시죠, 바랄라 선수. 자, 1시 방향의 팀 노답 소속의 김정은 선수, 빨간색 저그. 자, 이번 경기 정은 선수가 무작위로 참여했는데, 정은 선수가 항상 말했듯이 무작위에서 저그만 안 나오면 자신 있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경기 저그가 나왔고요. 바로 12못 때려 박아주는 모습. 바랄라 선수 인구수 한번 오버해서 아주 빠르게 뽑아주고 있고요. 일벌레. 자, 12목 같은 빌드는 바랄라 선수가 오히려 대처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일벌레 서치 무작위이기 때문에 일벌레 서치로 12목 보면 의외로 이것도 이거 손해를 봐도 오, 이거 12목인 거 확인 안 하고 전망만 보고 빠졌습니다. 이거 바랄라 선수가 링 나오는 걸 확인해 주려고 하는데 이쪽 벽에 붙어서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과연 벽에 붙어서 잘 가주면 되거든요. 이거 안 보였습니다. 바랄라 선수 앞마당 올려줬고 아직 못도 없는 상황. 그러나 바랄라 선수 뒤쪽에 오는 대군주로 확인해 줬습니다. 대군주만 봤나요? 바랄라 선수도 확인했나요? 그러나 다시 한번 바랄라 선수 확인했습니다. 대군주로 이거 빨리 대처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못 생기자마자 바로 가시촉수. 똑같은 타이밍 올라가면 이거 김정은 선수 뒤쪽에서 나오는 일벌레. 이쪽 가시촉수 취소시키면 힘들거든요. 바랄라 선수 계속 링 찍히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시속수 개수지만 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안됩니다. 시간 잘 벌어줬고요. 김정은 선수 경기 초반부터 아주 그냥 정은 선수가 게임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 링 개수 많아요. 이거 일벌레로 막 붙어서 싸워주면 안됩니다. 가시속수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산란목 강타 타격되거든요. 가시속수 앞쪽으로 자리해줍니다. 가시속수 여왕을 때려주나요? 자리 옮겨주는 모습 노련합니다. 그러나 앞쪽 자리 안 좋아 보이는데요. 들이 박습니다. 정은 선수 곧 산란못이 부서지겠는데요. 산란못 부서졌습니다. 산란못 부서졌고요. 이렇게 되면 바랄라 선수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박치기에서 이겨줘야 됩니다. 박치기에 정은 선수 가시촉수 뽑아서 컨트롤 해주기. 이렇게 되면 앞마당 쪽 여왕 잡아주나요? 반대쪽으로 돌아서 여왕까지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요. 산란못 다시 안 올라가나요, 바랄라 선수? 이렇게 되면 게임 힘든데요. 가시촉수로 막아줘야 됩니다. 가시촉수 눈치싸움. 계속해서 추가링 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란못 뒤쪽에서 올라갔습니다, 바랄라 선수. 이거 초반부터 엄청난 싸움. 앞마당 부화장은 지킬 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마당 날아가고 정은 선수가 앞마당을 뒤늦게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링 대군주 찍어줬습니다. 타이밍에 바로 가시촉수 빼서 도망가주는 센스. 진짜 좋습니다, 정은 선수. 이렇게 되면 링 개수로 지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랄라 선수가 일벌레 나와서 방어해주지 않는 이상 링이 들이박으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추가로 일벌레 찍어주면서 이제 운영을 가주려고 하는 모습. 정은 선수가 경기 전에 쓰레기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진짜 이런 경기를 만들어줄 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추가
저글링이 찍히긴 했는데 바랄라 선수 여기서 꼼짝없이 계속 지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영원 6시 방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 사이에 가스까지 올라가는. 오, 바퀴 속을? 아직까지 가스를 안 캐고 있거든요, 바랄라 선수. 이거 아마 위쪽 가스밖에 못 캐줄 것 같은데, 바퀴 속으로 올라갑니다. 앞마당 부화장 올라가고요. 가시 촉수 걸어서 복귀하는 모습. 피 흘리면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죠. 이거 가시 촉수 안 닿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멸충 러쉬 한번 영러쉬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우리 직장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피나기 일하고 복귀하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바퀴가 나왔기 오 정훈 선수 조심해줘야 됩니다. 이거 가시 촉수. 나 앞쪽에서 벌써 또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 링도 계속 뛰어옵니다. 링. 와 이거 조효오는 김정은 선수 바퀴가 찍히긴 했습니다. 바퀴 찍히면 이거 가시촉수 어우 바퀴 확인했고요. 개멸충 만들어 주겠죠? 설마 이걸 그냥 밀어내려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링 바로 찍혔고요. 바퀴 속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정은 선수가 엄청나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고요. 들이박습니다. 싸움. 근데 이거 정은 선수 싸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바퀴가 꽤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링다 녹았어요. 이렇게 되면 영러쉬 가면 게임 질 수도 있어요. 가시 속수 한개 뽑았고요. 바로 번식지 올라가는 모습. 번식지인 거 확인했습니다. 가시 촉수 다 걷어냈습니다, 바랄라 선수. 이러면 또 몰라요, 게임. 앞마당에 부화장 올려주고요. 대군주 두 선수 다잘 퍼뜨려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퀴 개수가 아무래도 지금 자원을 훨씬 먹고 있는 정원 선수가 압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 바퀴 싸움으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번식지 올려주는 정훈 선수. 일벌레 더 찍어주면서 배불려 줍니다. 일꾼 차이 거진 12기, 13기 차이 나고요. 땅굴만? 와 이거 땅굴망이 또 변수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과연 땅굴망이 제대로 먹힐지. 진화장. 어차피 이렇게 된거 운영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바랄라 선수. 땅굴 올인 한번 준비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가시 촉수로 입구 막아주는 모습. 입구 좁혀주는 모습. 여왕으로 오. 대군주 잡으러 가고요. 대군주를 이용해서 땅굴망 뚫렸습니다. 현재 정은 선수 시야에 안 나오거든요. 땅굴망 바퀴 아직 진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땅굴망 뚫렸습니다. 정은 선수 빠르게 방어해주러 가야죠. 그래도 근데 바퀴 개수가 밀립니다, 지금. 바퀴 개수 밀리기 때문에 이거 일벌레 빨리 동반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바랄라 선수, 이걸 컨트롤로 극복해냅니까? 바랄라 선수, 이거 할수 있죠? 할수 있어요?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오른쪽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벌레 13개나 잡았습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고 쭉쭉 밀을 밀고 나가야 돼요, 지금. 땅굴망 한개더 뚫고 뒤쪽으로 테러 한번더 확보합니다. 바퀴 계속 추가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정훈 선수가 초반에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인을 막지 못하고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요린이 먹히나요? 일벌레를 더 찍은 정훈 선수 결국엔 GG가 나옵니다. 이 경기를 역전한 바랄라 선수. 엄청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 너무 풀어가지고 이쪽 부었어, 그거.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2000 애트모스피어에서 진행되고요. 한시 방향에 위치한 노란색 적은 바랄라 선수, 7시 방향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김정은 선수. 자, 이번에도 바랄라 선수는 가스 시선을 주면서 바로 일벌레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정은 선수가 프로토스 주종이 나왔습니다. 5300 프로토스죠. 앞마당 심시티 해주면서 정찰해 나가는 김정은 선수. 이렇게 되면 종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벌레 돌아가도 되죠. 오, 발라 선수 종족 확인하고. 못 봤나요? 본것 같은데 계속 갑니다. 일벌레 서치 무난하게 앞마당 심시티 해주면서 정훈 선수 가스 줍니다. 우선 정훈 선수가 서치 해주면서 발라 선수의 빌드를 확인해줬는데 선압인 거 확인하겠죠? 선압인 거 확인했습니다. 오, 앞마당에 부하장과 진화장.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의 앞마당 타이밍이 약간 느려질 수도 있죠. 아무래도 말리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걸 송환성 취소시켜주고요. 발라 선수 일벌레 컨트롤 잘해주면서 다시 한번 앞마당 타이밍. 하지만 아직 정훈 선수가 일꾼을 내보냈기 때문에 400원이 쌓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일벌레 잡아내면서 앞마당 지어줍니다. 발러 선수는 무난하게 빌드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훈 선수도 무난하게 빌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사도를 뽑아서 견제해주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오, 발러 선수 세 번째 멀티. 꽤 빨리 올려준 것 같죠? 2분 10초에 올린 거면 몇초좀더 빠른 것 같습니다. 대군주가 앞마당을 확인해주면서 들어왔고요. 첫 번째 유닛 사도인 거 확인했습니다. 정 선수도 동시에 서치해주면서 세 번째 부하정 올라간 거 봤고요. 이렇게 되면 정 선수 특유의 빌드, 폭풍한 빌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정 선수의 마스코트 빌드. 사도. 앞으로 안 들어왔고요. 저글링 6개나 찍혔습니다, 지금.
이거 들어가면 위험한데요? 빠져줍니다. 바랄라 선수 이거 서치하러 올라가거든요. 이거 우간인 건 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정 선수의 그 빌드는 모르기 때문에 우간만 확인해서는 확신할 수 없겠죠. 그냥 평범한 우간 빌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작위 김정은 선수가 다행히 토스 걸리셨고요. 전 경기는 너무 아쉽게 졌기 때문에 이번엔 이를 아금 물고 가서 정은식 빌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붓기식 토스. 창문 여니까 별 소리가 다 들리네요. 공업표기 나오면서 최대한 바랄라 선수는 서치하려고 하는데 잡힙니다. 이러면 투카스 올려주면서 급이도 올라가겠죠? 세 번째 멀티에 링 대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멀티 위치에 시야 확실하게 링으로 잡아주는 모습 바랄라 선수. 처음 관문 업그레이드 완료됐고요. 역시나 두 번째 우주 관문과 함대 신호소 올라갑니다. 김정은 선수. 이 빌드가 과연 바랄라 선수에게도 먹힐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첫 번째 공업포획 기로는 대충 쓱 훑어주고 시야 잡고 있는 링을 잡아줍니다. 정은식 빌드 기대되는데요. 과연 바랄라 선수에게 통할지. 근데 맹독충 동지 올라갔거든요. 맹독충 동지 올라가면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은 선수. 레어도 때마침 완성되기 때문에 폭풍함 올라가고 둥지탑 뒤쪽에 안전하게 건설해주면 편하게 맞고 이길 수 있는 그림 나오거든요. 폭풍함 투기와 광자코일 업그레이드 찍혔습니다. 아직 이걸 모르는 바랄라 선수는 저글링으로 퍼뜨려주기만 하고요. 세 번째 멀티 가져가주려고 정훈 선수 사도와 함께 탐사정 나왔습니다. 다시 공업볼기 한번 통찰 가주나요? 토스분 티어가 현재 5300 금하십니다. 밖에 소리 지르는 새끼도 있고요. 대군주 못 자르고 빠집니다. 이거 공포기 잡히면 안 돼요. 잡히지 않고 잘 빠져줬고요. 공포기 안 잘, 공포기네. 대군주 안 잘린 거는 너무 아쉽고요. 가속해주면서 폭풍함 2기 나섭니다. 근데 이거 전막을 잘 넓히게 놨기 때문에 바랄라 선수 또잘 막을 수 있어요. 앞으로 갑니다, 정은 선수. 바랄라 선수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링 많이 찍히고 있고, 원신고리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밀고 들어가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정은 선수. 잘 생각하고 게임 해야 됩니다. 모선 찍혔고요. 폭풍함 2기 더 나옵니다. 어차피 이렇게 견제 짤짤이 넣어주는 거 있더라도, 그냥 링링으로 밀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병력 꽤 구축해줘야 될것 같은데, 정우 선수. 한눈 팔면 안 돼요. 폭풍아 몸 약합니다. 여왕 개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 안 입을 수 있고요. 바랄라 선수 링 계속 찍힙니다. 그러나 부화장 터졌습니다. 부화장 하나 터뜨린다고 해서 될게 아니라 이쪽 맹독충과 함께 무조건 막아줘야 되거든요. 먼저 나가서 막아줘야 됩니다. 폭풍을 입는 거 보고 약간 한 걸음 빠져줍니다. 공포기 옆으로 돌아서 가는데 이러면 다른 쪽으로 병력이 돌았다는 걸알수 있겠죠. 정은 선수. 잘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보호막 충전소 아직 완성 안 됐거든요. 이 빌드 파이법이 링링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빌드라서 파이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랄라 선수. 맹독충 한 번에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기지 풍비 박산 나겠죠.
행동충 굴러옵니다. 이비드 파일법 제대로 하는 바랄라 선수 행동충. 13개, 21개. 파일법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랄라 선수. 모선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골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 모습이고요. 4, 2차 맹독충 43기 잡혔습니다. 이제 타락기 후속으로 찍히고요. 탐사등이 44기나 잘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정 선수가 다시 복구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글링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지상병력 지금 입구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상병력도 없기 때문에 입구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불 들어왔습니다. 본진. 하지만 이제 타락기도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강자포로 방어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탐사정이 잘려요. 그래도 4기. 이번엔 꽤나 잘 막아줬고요. 그러나 은신하고 있는, 잠복해 있는 저글링을 지금 못 봤거든요. 이거 맹독충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참사해요. 아, 맹독충 또 굴러오는데 잘 잡아줍니다. 강자포 한 개밖에 안 날라갔고요. 타락기 쌓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타락기 계속 쌓이면 게임이 힘들 걸로 보이거든요. 링으로 계속 몰아쳐주고 상대 정신 못 차리게 해준 다음에 타락기로 한 방에 끝내버리면, 타락기 살무사로 한 방에 끝내버리면 게임이 힘듭니다. 바랄라 선수 근접 공이 업으로 그냥 밀어버릴 생각이죠, 이건. 다락기 모이고 있습니다. 포자 촉수도 많이 지어주고요. 비교적 부유한 바랄라 선수. 하지만 일꾼 거의 따라왔습니다. 손해본 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막 서로 차이는 안 나고요. 1000미네랄 정도, 많이 나네요. 하지만 포촉 지어주면서 이게 유용하게 안 쓰인다면 그 정도도 괜찮죠. 근데 그동안 자원 채취 못한 걸 생각하면 또 뼈아프긴 합니다, 김정은 선수. 양쪽으로 맹독충 대기해주고 있는데 한쪽이 발각되면 한쪽이 움직이거나. 근데 정지장? 정말 좋습니다, 바할라 선수. 저글링 잠복 잘 해놔서. 맹독충! 이건 좋지 않습니다, 맹독충. 그러면 반대쪽 맹독충이 가겠죠. 그러나 정지장! 어우, 정지장. 하지만, 맹독충! 공위협이기 때문에 프로브가 한 방이에요? 앞쪽에 또 정지장! 정은 선수 센스 너무 좋아요, 지금. 센스 엄청나게 좋게. 맹독충 한번 막아줬고요. 그러나 본진에 잠복해 있던 저글링이 또 맹독충으로 터트려 준것 같습니다. 맹독충, 앞쪽 맹독충 잘 막아줬고요. 또한번 일꾼을 잃게 된 정은 선수. 그래도 네 번째 멀티까지 먹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맹독충 또 있고요. 현재 맹독충 드랍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동지탑이 한개더 올라가죠. 타락기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공중전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정은 선수가 배째라는 식으로 플레이하고 누워야죠. 광자포 보호막 충전소와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이 빌드 자체가 애초에 계속 흔들어주고 상대한테 계속 피해를 줘야 되는 그런 정은님의 빌드라서 제대로 파이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맹독충이 드랍이 될 거거든요. 어우, 저글링 막아주고요.
일꾼을 찍는 것보다 상대가 황금함대를 이걸 계속 정신없이 자원줄 끊어주면서 못 모으게 해주는 게더 핵심이죠. 그냥 배째다가는 정은님의 잘못돼서 타이밍 나오면 그냥 다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황금함대 장점이. 계속 이게 못 나가게, 진출 못하게 막는 게 아무래도 파해법인 것 같습니다. 이 빌드는. 그러면서 벌써 업그레이드 다 찍어 놓은 타락기들. 업그레이드 잘 돌아가고 있고, 이동지타. 아, 네, 스코어 표시 1대0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감염구덩이까지 올라가는 상황. 맹독충 드랍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모함으로 이쪽 방어해주려는 모습. 이렇게 점막이 많이 넓혀졌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그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저그가 이거 설마 본진 깨기 들어가나요? 인프라 시설 깨기? 근데 아직까지 정훈 선수가 우주 관문이 3개밖에 없네요. 바로 선수 타락기. 이쪽에서 맹독충. 맹독충 확인 하나요? 이렇게 되면 타락기 들어갑니다. 시선 끌어주고 인프라 시설 날려주는 플레이. 하지만 이거 타락기 잘 살려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인프라 시설 깬다고 캐리어 취소 못했고요. 하지만 정면도 신경 써야 되는 정 선수. 이거 타락기 못 잘라준 거 너무 아쉬운데요. 광전포 추가해주고 인프라 시설 다시 구축해줘야 됩니다. 우주 관문 3개. 하지만 또 링링 준비되어 있고요. 바랄라 선수 계속 정신없이 갈가 먹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정지장 막히고요. 맹독충만 굴러와서 터집니다. 맹독충 안쪽 맹독충. 오, 잘 막아주는 모습. 연결체 실드만 까였고요. 근데 맹독충 드랍을 했네요. 못본 사이에 양쪽으로 또 맹독충 드랍 해줬고요. 일꾼 31기나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우 선수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인구수 30을 다시 일꾼으로 채워야 돼요. 광자포 계속 도배해줍니다. 딸구기. 아오, 잘 피해줬고요, 정우 선수. 지금 현재 감염충 업그레이드도 올라가고 있고 암흑성소도 올라간 상황. 스톰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병력을 갖출 준비가 돼 있는 정훈 선수. 하지만 돈이 없죠. 자,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무리군주를 아직까지는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변신수 빠져서 못 들어갑니다. 이쪽에 아무래도 광전포가 잘돼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바랄라 선수 언제 한번 확 몰아치면서 견제해주긴 했는데 이제 견제 약간 점점 무뎌집니다. 이렇게 되면 토스한테 한번더 기회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포자 촉수. 와우, 농사 짓나요? 타락기, 다수의 타락기. 본진과 함께 다시 맹독충 보내준 것 같은데 맹독충 개수 적거든요. 이러면 본진에 신경 쓸수 있습니다. 광전 포켓 많고요. 이거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는데요. 바랄라 선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캐시 잘못 뿌려줬고요. 반대쪽에서 또 맹독충 굴러왔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주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정은 선수의 센스 있는 정지장 플레이로 맹독충 양방 견제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고 있고요. 맹독충 굴러오는데 별로 큰 피해 못 주고 바랄라 선수의 돈자랑 견제가 됐죠.
계시로 천막 주소 주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정선수에게 기회가 가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링도 대기하고 있고, 이쪽에 맹독충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맹독충 다수 생산. 이러면 바랄라 선수 지금 멀티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멀티는 서너 개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멀티 안 늘리고 이렇게 돈 자랑하는 건좀안 좋아 보이는데요. 타락기 다시 한번 들어가 줍니다. 이쪽 점막 지우느라고 정은 선수 한눈 팔고 있을 때 타락기. 그러나 광자폭이 많고요. 정지장으로 맹독충 한번 막았고 광자폭 꽤나 많습니다 지금. 크게 손해도 안 봤고요. 암흑기사까지 들어간 상황. 정 선수, 이거 바랄라 선수 연결체를 부쉈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돈 자랑할 타이밍 아닙니다. 정은 선수도 멀티 잘 먹고 있고 견제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무의미한 견제가 들어간다면 정은 선수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득을 보는 상황이죠. 암흑기사가 이걸 또 맹독충 개수 줄여주면서 죽었습니다. 암흑기사 일 너무 잘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맹독충 들어가지만 또 정지장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지장! 바랄라 선수 계속 이렇게 단조로운 견제만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정은 선수도 다섯 번째 멀티까지 올라오고, 바랄라 선수가 멀티가 더 이상 안 올라가나요? 멀티를 빨리 늘려주고 게임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여왕 많습니다. 마치 이번 GSL 4강전을 보는 듯한 박령우의 여왕 같은 그런 여왕이고요. 하지만 정은 선수 황금 암대 200 채웠습니다. 191. 200대 200 싸움 할때 포총 많은 곳에서 싸워야 돼요. 그치만 정은 선수가 아직도 배 째고 안 나온 상황. 누워서 안 나오는 상황. 이렇게 되면, 대군주 다시 한번 드랍 들어가는데, 정은 선수가 과연 반응을 잘 해줄 수 있을지. 오, 너가 포초 깔냐? 나도 광자포 꽃밭 깔수 있다. 정면에 살모사 타락기. 살모사 타락기. 오, 폭풍왕. 대군주 들어갑니다. 안 보이나요? 보이거든요, 지금? 정면. 폭풍왕 한개 끌어먹기. 미비한 견제. 하지만 이쪽에 한방 준비돼 있죠? 들어갑니다! 맹독충! 그러나 이쪽에 또 추적자가 돌아가줬고요. 겨우 9개밖에 못 잡아냈습니다. 근데 추적자 상대로 현재 8개나 잡혔고요. 이렇게 되면 버리는 병력으로 간 거라서 정은 선수는 이 울트라 안 움직이나요? 전평력이 다 오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거한방 준비해주고 있는 양 선수. 이거 여왕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수혈 컨트롤만 잘해준다면 게임 잘할 수 있겠는데요. 게임 잘 풀어나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감염충과 여왕과 살무사 한 번에 다 컨트롤하기 프로 선수들도 힘듭니다. 정확히 컨트롤 해주려면. 포촉 점점 라인 앞으로 옵니다. 마나 많구요, 살모사와 감염충 여왕. 마나 꽉 찼습니다, 지금. 계시 뿌려주구요.
고위기사 피해줘야 됩니다, 지금. 고위기사한테 활료 맞으면 끝장나요. 난리 나는 겁니다. 불멸자도 뽑아주고 있는 김정은 선수. 그레이트 스파이 올라갑니다, 바랄라 선수. 멀티를 한 번에 확 늘려주긴 했는데, 오, 암흑기사 잘 커트냅니다. 잘 캐치해줬고요. 이번에 한번 싸우나요? 포자 촉수 때문에 여왕 길목 막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 무리군주 만들어 줍니다. 고유기사, 어우, 개시 뿌려주면서 빠져주고요. 아무래도 촉수 제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은 선수는 계속 앞으로 쪼여오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정은 선수 멀티 하나 더 가져가고요. 두 선수 다 거의 그냥 누워서 게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황금함대 반대쪽으로 가면 이거 앞쪽 변신수 엄청나게 많이 뽑아주면서 진출합니다. 정은 선수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면 여왕 기동성이 느리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줘야 되기는 버거워 보이고요. 아무래도 밀러 오겠죠. 포드 촉수 라인이기 때문에 정은 선수 이거 어설프게 막으러 가기보다 그냥 엘리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막으러 가줍니다. 진균. 정은 선수 얼타면 안 돼요. 포자 촉수 라인에서 얼타면 큰일 납니다. 활류 그래도 제대로 써줬고요. 그래도 활류가 역부족이죠, 지금. 본인한테 계시를 뿌리는. 무리군주로 라인 밀어내기 합니다. 반대쪽에서 또 울트라링 돌려줬지만 이쪽에는 광자포 너무 많아서 뚫을 수 없고요. 포자 촉수 어느 정도 밀어내긴 하는데 이거 살모사가 모선 땡겨가면 모선 잃으면 많이 크거든요. 조이기 모선 다시 뽑아주고요. 업그레이드가 현재 3위업 335업이죠. 323업, 335업. 실드 업그레이드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무리군주 잘리는 거안 좋아요. 스얄 컨트롤 좋고요. 바랄라 선수 반대쪽에서 또한번링 몰아치기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안쪽까지는 광자포가 건설 안돼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때려 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전진 라인 이러면 토스가 뒤에서 짱박혀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법 유닛한테 제대로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모선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개시 잘 뿌려주고요. 이쪽 라인 밀릴 것 같은데 이쪽 멀티 보호막 충전소도 다 끝났습니다. 마나 맹독초 연결체까지 부수겠는데요. 이러면 연결체 연결체를 안 부수나요? 광전사를 뽑습니다. 광전사, 터지고요. 이런 정도 숫자만 하더라도, 정 선수 추적자 던지기에서 맹독충 개수 줄여주기 센스 좋습니다. 플레이. 현재 모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 선수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없고요. 정면에서 폭풍함 끌어당기기. 폭풍함 없으면 힘듭니다. 전력 소환으로 살모사 혀 끊어줬고요. 이걸 살려 나갑니다, 정은 선수. 그 사이에 맹독충 끊어 먹어 주면서 앞으로 다시 진출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정면 싸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뒤로 빠지면서 가는 거죠. 이쪽 울트라 무감 타살. 하지만 이쪽에도 정은 선수가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밀어내는 속도가 비슷한데요.
이렇게 되면 바랄라 선수가 한번 방어하러 와줘야 됩니다. 황금함대 상대로. 하지만 이쪽 지역에 포자척수 미는 거 약간 울트라 한개 남겨두고 왔고요. 감염증 진균. 진균. 하지만 이쪽 멀티까지 밀립니다. 지금 집중관이 있기 때문에. 무리건주 옆쪽으로 가면 안 돼요. 스톰 잘 뿌려줬고요. 정면 싸움 시작했습니다. 모선 스킬 제대로 들어갔는데 진균도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나 분광정렬 사람기 다 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캐리어 다수가 남아있는 김정은 선수. 여왕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타락기 다시 찍히긴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를 끝내줘야 되는데 캐리어 한개또 잘렸고요. 요격기 많이 잃은 김정은 선수 다시 한번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타락기한테 다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광전사 돌리기에. 그러나 무리군주 있기 때문에 광전사 돌리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고요. 타락기 다시 나옵니다. 이거 정은 선수 무리할 필요 없어요. 다시 병력 어느 정도 갖춰진 적은 캐리어 요격기도 얼마 없기 때문에 진균. 하지만 집정관 지원 왔습니다. 일벌레까지 같이 싸워주고요. 전략 소환!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모선은 날아간 것 같고요. 모선 현재 두 기나 잃었습니다. 고위기사 한 번에 소환해주고 집정관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군주와 타락기를 잡으려면 다시 한번 고급스럽게 생산해줘야죠, 김정은 선수. 그렇죠? 하지만 정은 선수 지금 바랄라 선수도 그렇고 정은 선수도 그렇고 가스가 하나도 안 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멀티 날리는 난타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복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바랄라 선수 멀티 늘려주고 있고요. 정은 선수도 돈 되는 대로 바로 멀티 늘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은 선수가 한 타이밍 더 무리한 것 때문에 약간 손해본 것 같거든요. 또 밀러 갑니다. 집정관도 공상업이기 때문에, 실드 상호가 공상업이기 때문에 집정관 효율 좋거든요. 타락기 먼저 나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라인 밀어두고 빠지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정은 선수 한 타이밍 더 무리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일 수도 있어요. 옵니다. 울트라 엉덩이 때리기. 벌써 31분, 30분이 지나가는 장기전을 하고 있고요. 서로 견제만 해주면서 제대로 붙은 전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그 생산 멈췄고요. 현재 정은 선수는 불멸자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울트라 잡는 데는 불멸자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유닛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건물 뭐 포자촉수 걷어내는 거 외에는. 나옵니다. 바랄라 선수가 훨씬 부대가 많아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정은 선수. 잘 버텨주면서 멀티 한 개씩 늘려주면서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잘 버텨내면 무조건 경기 가져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바랄라 선수 200 채웠습니다. 탐사정, 관측선 잡히고요. 관측선 한대더 있거든요. 확인하고 부숴줍니다. 김정 선수도 확인했지만 한발 느렸고요. 이쪽 멀티 가져가주려는 정우 선수. 이쪽 멀티가 풍부한 베스핀 가나천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가스가 없을 때는 효율적이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쪽에 또 광전사로 돌리면서 무리군주 발길 잡아주고요. 여왕 나옵니까, 이거? 다시 꼬라박기 수혈 컨트롤 해주면서 살무사로 땡겨가기 컨트롤. 이렇게 되면 정은 선수 싸움 안 좋은데요. 광전사 소환해보지만 울트라 리스크가 너무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발 빼주면서
다시 방어해줘야 됩니다. 바랄라 선수도 이번 교전에서 꽤 생각보다 많은 병력들을 손에 봤기 때문에 일단 한턴 빠져준 상황이고요. 무리군주 다시 이쪽으로 합류해줍니다. 이걸 체크하고 무리군주 끊으러 가주나요? 정원 선수! 이거 확인하고 무리군주 잘라줘야죠. 확인하고 무리군주. 그러나 이쪽 멀티에 다시 밀로 와주고요. 하지만 무리군주는 다 잡혔습니다. 이쪽 멀티까지 밀리면 위험한데요. 힘든데요. 환전사로 라인 밀어주고 있긴 하지만 저글링 계속 생산됩니다. 연결체, 제일 중요한 연결체 두개 날라가고요. 멀티 날라가고요. 광전사 나오면서 포터톡스 지워주고 있는데 저글링과 붙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면 저글링이 이길 수밖에 없죠. 앞쪽에는 지금 타락기 소수와 울트라리스크만 있기 때문에 여왕과. 링 합류했고요. 50미네랄에 30기에 3사정이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 다 밀리고 지금 돈 없는 정훈 선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또 근데 링이 많기 때문에 기동성으로 차라리 승부해서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게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집정관 하나도 없는데 링 너무 많거든요. 이러면 진균 맞고요. 타락기 개수도 많아서 35분의 게임 끝에 바랄라 선수의 승리로 바랄라 선수가 4강에 아 8강에 아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